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오늘은 안개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육이도 계속 이슬을 먹으면 더 이쁘십니다. 네, 피어리스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봤던 스타일의 피어리스는 아닐 겁니다. 예, 너무 짱짱 먹었고 너무 이뻐요. 예, 어제도 보시고, 오, 나이 아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 이뻐요. 예. 묵어가지고 여기가 하얀 빛으로 탁 도는 요 느낌 아시죠? 요 느낌. 피어리스 5,000원입니다. 이거 같이, 요 아이 외두가 따로 또 있고요. 여기에 군생은, 요 자연 군생일 겁니다. 요거는 5,000원입니다. 네. 갑니다. 네. 문과드니스 큰 아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쭉쭉 묵은 여기 2두, 3두짜리 아이입니다. 2두, 3두짜리 문과드니스인데요. 요거는 4,000원 갑니다. 예. 쭉쭉 묵은 아이인데 너무 이뻐요. 예, 요 색감을 한번 보시겠어요? 와우, 환상입니다. 예. 이게 라인이 가장자리로 착 타고 가면서 안으로 요렇게 이쁜 색깔로 들어갑니다. 문가드니스 4,000원입니다. 묵둥이입니다. 합식하시면 됩니다. 이거 작아서 그런데 하면 합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외두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외두는 3,000원인데, 외두, 멋지죠? 외두. 군생은 4,000원, 외두는 3,000원입니다.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네, 아까 제그 피어리스 저기 군생은 5,000원이었죠. 외두는 3,000원입니다. 요게 요 약해 입어서 그래요. 약해 입어서. 예. 이뻐집니다. 와우, 진짜 이쁘네요. 예. 합식 착 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하엽들은 떨어지니까요. 오. 그다음에 블루헤프인데요. 저기 큰 애들도 있는데 요 작은 애들이 너무 종종 이쁘게 잘 먹었잖아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예, 그래서 요 아이들은 어우 너무 이쁘죠. 3,000원입니다. 요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식하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예,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 완전 묵은 아이가 작은 아이가 어떻게 농사를 이렇게 잘 지으셨는지 너무 이쁩니다. 요건 3,000원입니다. 예, 와우 이뻐요. 블루헤프. 예. 추비바니가 왔습니다. 예, 추비바니가 왔습니다. 라인이 이쁘게 물드는, 예, 추비바니, 다시, 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쁩니다.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저번주에 왔던 아이, 2차적으로, 예, 추비바니입니다. 8,000원입니다. 팬텀 골드입니다. 팬텀 골드. 팬텀 골드. 예, 3두의 기본이, 요거 지금, 8cm, 9cm 분인가? 예, 8.5cm 분이라 하면 되나? 예, 거기에 심겨져 있는데, 색감이 잘 들었어요. 제가 분갈이 싹 해줬습니다. 예, 분갈이 해줬으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뻐요, 이뻐요. 팬텀 골드. 예, 군생 7,000원입니다. 또롱또롱하죠? 이쁩니다. 네, 분홍 립스틱입니다. 예, 군생입니다. 분갈이 싹 해줬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얘가 어떡해요 하고 있는데 물을 좀 줬더니 이제 생기가 도는데 물이 더 먹어지면 예, 물이 이제 물 먹었거든요. 이제 점점 빨아들이고 있어요. 더 빨아들이면 훨씬 아이가 얼굴이 커지고 안에 보세요 쫀쫀해지죠? 예, 분홍 립스틱 군생 10,000원입니다. 예, 아이들 이제 멀렁멀렁한 아이들 이제 물이 들어가면 탱탱해지면 정말 더 이쁘고, 예, 정말 이쁩니다. 분홍 립스틱의 분홍의 대명사 같습니다. 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인 것 같죠? 긴가? 예,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사이즈도 좋고요. 아이들도 건강하고요. 예, 라인을 쫙 타고 찬바람, 추운 바람, 예, 찬바람, 추운 바람, 차가운 이슬, 뜨거운 햇빛 잘 먹고 크고 있습니다.
야, 진짜 색깔 쟤는 형광빛 도네요. 엘비한테는. 예, 그렇게 해서 잘 크고 있는 몽블랑 12,000원입니다. 와, 아모르. 이 아이 있잖아요. 여기 큰 분에 가가지고 얼굴 한개더 있으니까 2만 원씩 합니다. 아우, 예. 큰 분, 큰 대분. 지금 얘가 지금 찡겨 있잖아요. 찡겨 있어가지고 넓은 데 가면 환상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예. 아모르 5,000원입니다. 오, 이뻐요, 이뻐. 네, 체리 환타지아입니다. 와우, 체리 환타지아 끝내줍니다. 제가 많은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 얼굴이 많아가지고, 예, 쫙 데리고 왔는데, 너무 쫀쫀하고 이뻐요. 와우, 예, 사두가 기본이네요. 사두, 사두네요. 다 사두. 예. 여기 찡겨 있어서 그렇지, 위로 올려 심어 놓으면 끝내줍니다. 체리 환타지아. 예, 22,000원입니다. 얘도 지금 좁아서 그런데 넓은 데 가면 얼굴 확 펴집니다. 예. 너무 이쁘죠? 예, 묵었어요. 묵어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 짱짱합니다. 예. 체리 환타지아. 아우. 이뻐요, 이뻐. 상당히 이뻐요. 이 아이가 아직은 군생 가격이 꽤나 비싼데, 요 아이가 이름이 누구냐면 제이드스타 스페셜이에요. 제가 이 외두를 3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요게 군생으로 나왔는데요. 물이 진짜 화려하게 진하게 듭니다. 너무 이뻐요. 그런데 25,000원이에요. 요거는 보시자마자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요거 지금 물 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굴도 도대체 몇 개야? 예. 보이시죠? 몇개 정도 되는지. 요렇구요. 예. 요게 한 2도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좀 빠릅니다. 제이드스타 스페셜. 예. 멋져요. 요거는 진짜 있을 때 데려가셔야 됩니다. 어디 1두짜리 친구가 있을 텐데. 네, 이 아이가 3만 원짜리 하는 아이였어요. 잘생겼잖아요. 예, 물만 들면 되거든요. 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000원은, 이 아이는 정말 사서 키워보세요. 3만 원이어도 없어서, 저기 못 팔았거든요. 제이드스타 스페셜, 10,000원입니다. 호박 한번 보고 가실게요. 호박 한번. 우와, 진짜 이쁩니다. 호박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오, 예. 젤리가, 이야, 진짜 이쁩니다. 와우. 이야. 네, 저기, 온슬로우 자연군생 2두입니다. 요, 손톱 끝이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해서, 노릇노릇하게 힘들잖아요. 입장수 보이십니까? 입장층이 대단하죠? 여기서, 예, 어우, 저 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분갈이해놓은 아이. 네, 요 끝이 이제 핑크핑크 되려고, 와,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분갈이 해놨더니 얼굴도 더딱 모이고 동글동글해지죠. 온슬로우 7,000원입니다. 예, 여기 10,000원짜리 화분에 이렇게 나란히 심어놨더니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10,000원짜리 화분에 이렇게. 예, 이두는 요 직사각이 최고입니다. 네, 요거, 이두는 7,000원이고요. 네, 외두는 좀더 크죠? 예, 혼자 크니까 좀더 큽니다. 외두는 6,000원입니다. 어우, 얘도 손톱 끝이 이제 무슨 변화가 있으면, 나 진짜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감당하지? 언슬로 묵둥이를 많이 원하셨는데, 야, 진짜 하루가 다르게 너무 이뻐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 이름표가 저기, 하수구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편은 자막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예, 얘는 한 15cm 분에 심어야 되겠죠. 예. 다시 집안 가면 오늘 저녁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15,000원입니다. 이야, 진짜 이뻐요. 진짜. 요게 깨순이가 됐어요. 예,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와, 끝내줍니다. 12cm 블랙 코코.
예. 와, 가격 많이 착해졌어요. 3만 원 하는 아이가 2만 2천 원 됐습니다. 오, 끝내줍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예. 와우. 지금 이슬이 머금고 있어서 더 이쁘네요. 그죠? 이슬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와우. 끝내줍니다. 오. 어떡할 것이야? 예. 이쁩니다. 이야, 헬리아입니다. 와, 헬리아 너무 이쁘네요. 예. 와, 헬리아 8,000원입니다. 아, 이야, 진짜 이슬 먹은 아이들은 필이 다르네요, 필이. 야우. 헬리아 8,000원입니다. 가격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요럴 때는 구입하셔야 됩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왕대품인데요. 얘가 누구냐? 누군지 아시죠? 호빗 당인입니다. 이름표 어디 갔니? 여기 안에 있네. 아, 호빗 당이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 훌쩍 넘는 아이인데요. 봅시다. 야, 얼굴이 도대체 몇 개며, 예,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서는 이렇게 날립니다. 하나 멋들어지겠다 키우시면 짱입니다. 예, 큼직하고 좋은 아이들만 골라 왔습니다. 예. 어우, 아, 이거 목재 보이시나요? 목재 사이로 새순들이 다시 나오고. 아, 너무 멋지죠? 아, 키우기가 쉽습니다.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키우기가 쉽습니다. 여기다 딱 두시면 요 밑에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호빗 땅이 18,000원입니다. 이야, 이렇게 이만큼의 갖고 큰 곳에 둬도 멋지겠다. 하나만 심어도 사이사이에 요 위에서 또 분지되고 밑에서도 분지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호빗 땅이 18,000원입니다. 멋집니다. 예, 샬롯이 물이 들어서 이제 더 영롱해지겠죠. 대품입니다. 사이즈 2만원입니다. 예, 대품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멋집니다. 영롱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젤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짱이시오. 예, 멋집니다. 그 밑에 아우렌시스가 만원입니다. 얘는 색깔 뭐 말할 것도 없죠. 색감이 나를 바라봐줘. 그 색감으로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예. 묵둥이 중에 묵둥이. 얼굴도 많고, 또롱또롱하고, 네. 아우렌시스 만원입니다. 네. 이거 15cm분에 꽉 찼죠? 예. 분갈이 싹 해줬습니다. 하엽 딱 정리하고, 풍금입니다. 풍금이 또 색깔 한번 또 끝내주는 아이죠. 풍금이 색깔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분갈이 15cm분이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보시고 곤생이니까 한번 키워보시미 뿌리도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쉬지 않고 일해도 할 일은 많아요. 예, 그래서 행복합니다.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거든요. 다육이하고 노는 거는 분갈이 해도 그렇고, 예, 무엇을 해도, 예, 해서, 놀러 많이 오세요.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푸짐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놀러 많이 오세요. 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